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비다 됐어요? 예, 다 준비됐는데. 불을 켜야지.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그렇죠. 이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우고. 뭐야, 패드리라 뒤에. 이거 캠핑 많이 안 해보셨죠? 처음 나왔죠. 부산에 사신다고 어머님 다 예, 얘기했었는데, 그냥 계속 도시에만. 예, 도시에 있고 이렇게. 캠핑 초보시라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가장 기본적인 불 피우기부터 시작해봅니다. 알죠, 알죠. 조심해야 돼. 토치 다루는 모습이 영 불안불안합니다. 밑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초보 티가 잘 나는데요, 아주? 좋아요. 처음 해보시는 분 같다. 주세요. 예, 맞아요. 별로? 네. 서툴면 좀 어떻습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면 되는 거죠. 아버님, 이제 얘를 예. 올리면 끝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얘가 다 한번 확 타고 그 숨만 남았을 때 그때 예. 고기를 딱 구우면 돼요. 아. 우선 우리는 밥을 해야지. 더 늦어지기 전에 요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 됐어요, 아버님? 예, 됐습니다. 네. 이 호물개야, 호물. 진짜 내가 여태까지 집심에는 많은 출연자가 출연했는데 오늘 출연자들이 제일 어설프고 제일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더 알아. 자, 봅시다. 예, 아이고. 됐고. 잠깐요, 아버님. 이거 왜 안 되냐면은 아니, 얘를 그렇죠. 아니요, 얘를 가운데로 와야 돼. 그렇죠. 예. 그래야죠, 내려와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안전 상태로. 예, 맞아요. 예. 이거 왜 고깃집에서는 많이 써먹는 됐어요, 됐어요. 예. 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쏩니다. 김치찌개는 뭐니 뭐니 해도 삼겹살이 들어가야 제맛이잖아요. 이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돼지고기를 볶는 거야. 이거 다 넣어버려. 괜찮아. 어, 그대로 맞아. 그대로 들어서 여기다 싹 부어버려. 우와. 김치인데 적당량을 볶으면 되거든? 얘도? 어, 김치 되게 맛있어 보이네. 김치찌개 하기에 진짜 적합한 거야. 잘 익은 김치만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나는 조미료 같은 거 안 돼. 조미료 같은 게 없어. 전혀 안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조미료를 넣으면은 그 사람이 요리를 되게 못하는 거야.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조미료를 넣거든. 근데 배움의 자세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김치찌개 본연의 맛을 살리려면 김치 국물 외에 다른 건 필요 없죠. 어, 위에 좀 차가 있다. 이 양념 안 그러면 먹어보면은 처음에는 지금 싱거울 거고 당연히 김치 국물이 있으면은 그걸로 간을 보는 거야, 농도를. 현재까지는 맛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먹어볼 필요도 없어. 맞아, 더 맞아. 기다려. 이런 맛을 우리 모예가 평소에 잘 안 먹는 맛인데 모예가 엄마 말 안 들어도 김씨 삼촌 말은 잘 듣네. 아, 왜냐면 이래야 여자친구가 생길 거야. 제가 전곡을 찔렀나 본데요. 고기는 제가 그래도 잘 굽습니다, 제가. 네, 아버님. 네, 이거는 제가 좀. 그럼 한번 믿고 맡겨볼까요? 얼마나 잘 구워지는지 한번 괜히 네. 테스트. 큰 소리 치셨으니 잘 해낼 수 있겠죠. 먼저 도구부터 챙기는 집시 아빠. 이제 고기를 굽기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집시맨이 제대로 된 솜씨를 발휘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 정도면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태우는 수준인데. 어, 아버님 화용식인데 이거? 에이. 괜찮아요? 응. 어머. 일단 고기부터 살리고 봅시다. 불이 너무 세네? 아니 불이 센 게 아니고 고기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삼겹살은 원래 구우면 보통 이렇죠 뭐. 아쉽지만 아빠의 고기 굽기는 실패로 끝났네요. 조금 탔어도 맛만 있으면 그만이죠. 뭐야 재료 본연의 맛으로 나는 맛이 나는 김치찌개 한번 먹어봐라. 맛있어. 내가 볼 땐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네. 야, 여기다 아버님 거 드릴까요? 예. 아, 진짜네. 네. 아, 맛있다. 아, 네. 좀 신기하네. 야, 한국자. 너 한국자 너야. 아... 김치찌개 진짜 예술이다. 진짜. 맛있어요? 네. 오, 다행이네. 깨끗한 맛인 것 처음이다. 그래. 그렇다면 저도 김치찌개 맛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랬지만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쌈을 먹여주는 재미도 놓칠 순 없죠. 캠핑의 맛은 이런 거야, 원래. 예. 완전히 갖춰줘서 먹기보다는 그냥 투박하게 먹고 막 이 맛에 재밌잖아. 네. 먹어보자. 보자.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라면이. 나 맛있어. 와. 덕분에 저도 맛있는 한 끼를 즐겼습니다. 집시 가족과 정이 깊어지는 만큼 밤도 점점 깊어가는데요. 한 잔 좀 여행지에서 마시는 여유 한 잔. 고기 먹은 후에 커피지. 예, 예. 캠핑의 맛 제대로 느껴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치, 그렇게 계속 내려서 마시면 되니까. 아, 근데 쓰긴 쓰네. 마셔 봐봐. 조금만 마셔 보세요. 조금. 잠 안 올라. 표정 보자. 이걸 왜 먹어요?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 준이 이런 거 왜 먹는 거야? 안 찡그리는 거니까 그래 쓰진 않는 거대요. 바다새. 바다새 부를 줄 알아? 네. 곡 다 외우고 있어요.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 어두운 시작. 자, 빨리 시작.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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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어두운데 새야 어디로 날까 새야 닮아져 기운데 새야 아프아이야 나 새야 빰빠밤 끝이가 이리 나 끝에 저 오, 이 가족이 아주 그냥 음악 가족이지 정말로. 와 좋다 잘했어 준영이. 준이 잘했어. 오. 최고. 준이 따봉. 따봉. 무영이는 네. 몇 살에 처음으로 아 우리 형이 그렇게 그냥 보통 동네에 있는 애들이랑 좀 다르구나라는 걸 언제 처음 자각한 것 같아?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아 우리 형이 네.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고요. 아, 근데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다르다, 그치, 예. 다르지.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조금 소외받았다고 할까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겠네. 제가요? 응. 엄마, 형님 신경 쓰니까. 아, 근데 특별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어쩌면은 제가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좀 안 좋게 자라거나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삐뚤게 나간다 예, 이런 거 삐뚤어질 거야 이런 거 제가 지금 그 상태인 거일 수도 있는데 무기관자 돼 20살에 그러면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 20살에 그러면 네. 장난하냐 이런 거지 이제 와서 중고등학교 때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 좀 삐뚤게 나간 거야? 아 삐뚤어지기보다는 약간 소극적인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 그때는 안 하다 보니까 좀 저 걱정을 했었죠. 왜냐하면 얘가 중학교 때 우리가 제가 인생 제일 실수가 뭐냐면 제일 민감할 때 제가 서울에 몇 년간 좀 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떨어져서 생활을 예. 그 진짜 잘못해. 내가 가장 잘못. 그래서 지금도 우리 무영이한테 내가 큰 소리를 치거나 잘못했다 하지를 못하는 게 자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못해줬다. 마음이 있어서. 일주일에 보면은 한 5일 정도 서울에 있다가 주말에 왔거든요. 예. 주말에 왔는데 이제 나는 이제 자는 시간에 혼자 방에 자기 방에 예. 이렇게 근데 필이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내용은 없잖아요. 내용 없는데 이제 필이를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필이요? 이 필이? 내가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부르겠구나 굉장히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아, 아니 뭐 이거 뭐가 필요했냐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부산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리하고 다시 아, 그렇죠.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형 때문에 이렇게 형이라는 사람 때문이라도 가족들이 잘 뭉칠려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또 막내가 이렇게
의외로 막내 아닌 막내가 그렇죠.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오히려. 말은 안 해도 속 깊은 막내 무영이는 부모의 미안한 마음 다 알아갈 겁니다. 그게 가족의 힘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 선배님. 네. 가보겠습니다. 가든 가든 김씨.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다.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다. 네. 힘 내고. 네. 야 이게 뭐 가는 게 오늘은 진짜 이상하다 마음이. 안녕. 안녕 준이 안녕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이 안녕. 네 안녕하세요. 거제 바다의 밤파도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또 뜨겠죠?